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가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주미입니다. 위정수님은 세계보건기구라고 WHO를 아시나요? 아, WHO 정도는 아니죠. WWO, World Health Organization? 네, 맞습니다. 아~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그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잘 다룬다면 전 인구의 평균 수명을 10년이나 늘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030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어서 이 여성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뭔가요? 여성 자궁의 양 옆에는 난소가 있는데요. 이 난소에는 여러 개의 난포를 가지고 있고 이 난포 각각에는 난자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경우에는 난포는 여러 개 있지만 제대로 자라는 난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자라지 않아서 난자도 배출이 안 되고 그래서 배란도 되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유전적인 인자와 환경적인 인자가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유전학적 검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크게 배란장애에 의한 증상, 남성 호르몬 과다에 의한 증상, 그리고 대사 이상에 의한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배란장애에 의한 증상으로는 1년에 8회 미만의 월경 또는 35일보다 긴 주기로 나타나는 휘발월경, 3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무월경, 그리고 배란이 되지 않은 채 월경만 이루어지는 무배란성 월경, 그리고 불규칙적인 출혈을 보이는 기능성 자궁출혈 등이 있고요. 이로 인한 불임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원인마다 증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 과다로 인한 증상은 뭐가 있어요? 몸에 굵고 뻣뻣하며 색깔이 진한 털이 자라는 다모증, 9살 이전 또는 20대 이후까지 지속되는 여드름, 남성형 탈모 등이 있습니다. 호르몬 교란으로 인한 대사 이상이 원인이 되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요. 이상 지질 혈증이나 비만 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분을 만나보셨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환자분들 중에도 다낭성 난소증후군 합병증을 겪은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평소 생리가 불규칙했고 2주 이상 질출혈이 지속돼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초음파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자궁내막 증식증이 진단이 되어서 치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처럼 생리불순을 방치하면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무서운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환자 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면 적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2016년 진료 환자는 35,378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55,092명으로 부쩍 늘어났고요.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3,695명, 30대가 14,956명이었는데 무려 88.3%로 20, 30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자 수가 왜 20, 30대에 집중돼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들이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인데요.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무리한 다이어트와 식습관 변화 등을 겪으면서 2030 여성들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2030 너무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한데 집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 수 있나요? 집에서도 자기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정수님은 해보실 수 없겠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은 예전하고 달리 최근에 어떤 변화를 겪었다면 그걸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뭐 한 개? 아니요. 몇 개가 돼야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중에서 두 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수의 경우 우선적으로 체중 감량이 요구됩니다. 체중의 약 2에서 5% 정도만 줄여도 대사와 생식 기능이 현저히 나아지거든요.
3개월 이상 무월경이 지속되면 황체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생리유도를 할 수 있고요. 항안드로겐이나 경구피임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생질환,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등 내과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면 내과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예방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고요. 혈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등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부나 콩 등의 식물성 단백질은 배란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일생 동안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2030 여성을 위협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주시고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박주미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